겨울 풍경 박남준. 겨울 햇볕 좋은 날 놀러 가고 사람들 찾아오고 겨우 해가 뜨는가 밀린 빨래를 한다. 금세 날이 꾸물럭거린다. 내미는 해 노루꽁지만 하다. 소한 대한 추위 지나갔다지만 빨랫줄의 널기가 무섭게 버쩍 버쩍 뼈를 고추 세운다. 세상에 뼈 없는 것들 어디 있으랴. 얼었다 녹았다 겨울 빨래는 말라간다. 삶도 때로 그러하리. 언젠가는 저 겨울 빨래처럼 뼈를 세우기도 풀리어 날리며 온몸의 세상을 감싸주는 따뜻한 품안이 되기도 하리라. 처마끝 양철 지붕 골마다 고드름이 반짝인다. 지난 늦가을 잘 여물고 그중 실하게 생긴 늙은 호박들 이 집 저 집 들이고 나머지 자투리들 슬슬 유통기한을 알린다. 여기저기 짓물러 간다. 내 몸의 유통기한을 생각한다. 호박을 자른다. 보글보글 호박죽 익어간다. 늙은 사내 하나 산골에 앉아 호박죽 끓인다. 문 밖은 여전히 또 눈보라. 처마끝 풍경소리 나 여기 바람 부는 문 밖 매달려 있다고 징징거린다.